로컬국의 구성은 여기가 마스터국이에요. 마스터국 PLC고 마스터국이고 로컬국이 각각 있다고 생각을 하고 로컬국에서 각각 연결된 PLC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입출력이 반대라는 얘기는 로컬국의 Y에다가 출력을 어떤 그 PLC에서 내보내면 그 값을 X로 읽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국 1번을 생각하지 마시고 2번만 보면은 만약에 PLC 두 번째 여기 보면 PLC CPU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Y에다가 Y1000에다가 값을 줬다. 뭐 여기 로컬국 2번에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반대편 PLC CPU에서는 X 값을 읽어 가는 거라고요. 이해 되셨나요? 반대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국의 Y 값에다 어떤 값을 줬다. 로컬국에서는 X를 읽어 가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메모리도 리모트 레지스터,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 리모트 워드의 리드가 있는데 라이트 영역에다가 마스터에서 쓰면은 로컬에서는 리드를 읽어 가는 거고요. 라이트에다 쓰면 리드를 읽어 가는 거고 메모리 구역을요. 그리고 반대로 로컬에서 라이트 영역에 쓴 거는 리드로 영역 여기 보면은 데이터 리드 영역으로 읽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 라이트하고 XY가 로컬국하고 마스터국하고 반대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고 지금 제가 마스터국 세팅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새로 만들겠습니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맨날 하던 거 메인은 집어 넣어주시고 IO 값도 읽어와 주시고요. 다 CC링크 모듈은 우리 4번 슬롯에 있죠? 그죠? 다 그것까지 알고 계실 거고. 해야죠. IO 읽어오려면 해야죠. PLC 전원 켜고. PLC 전원은 켜야죠. 국번, 로컬 국번하고 마스터 국번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바꿔놨으니까 켜시고. 조금 있다가 돼요. 일단 마스터국인 사람들만. 일단 그건 아직 설정값이 안 틀려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랑 본인은 지금 1번 국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틀려서 지금 에러 나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거 모듈은 하나 있는데 스타트 어드레스가 마스터 국인 사람들만 세팅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주는 건 마스터 국인 사람들만 사제로죠. 스타트 어드레스 마스터 스테이션으로 할 거고요. 토탈 모듈 커넥터는 마스터가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맨 앞에는 한 대, 여기다 1이라고 써야 되고 저 끝에 사람은 지금 3대가 연결되어 있는 거지 총 4대잖아. 마스터에 3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가 마스터면은 토탈 모듈 커넥티드를 4라고 써야겠지. 3, 거긴 3, 여긴 2. 이해됐지? 거긴 2잖아. 뒤에 2개 연결되어 있잖아. 여기는 1. 오케이? 여기도 1. 저 같은 경우 지금 연결된 게 없어서 그냥 1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애매하다. 저기 제일 많은 경우 0, 1, 2. 그러니까 3개라고 하겠습니다. 3개. 그 XY는 전부 다 1000으로 때릴게요. X1000, Y1000, 리모트 라이트 레지스터, 리드 영역은 D1000, 여긴 D2000. SB 메모리는 SB 0, S워드 0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션 인포메이션. 그러면 이제 만약에 3개짜리다 그럼 3개 다 지금 로컬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인텔리전트 디바이스 국으로 갑니다. 물론 점유 국수를 1국에서부터 4국까지 할 수가 있는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전부 다 1국 점유로만 할게요. 그러니까 각각 전화번호를 하나씩만 부여받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래야 또 국번수가 맞으니까 만약에 중간에 2국점으로 바꾸면은 국번이 달라져요. 세팅하고 국번이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 뒤에 사람이 지금 다이얼을 국번 1에다 맞췄는데 여기다가 2국점으로 해놨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3국이 돼야 되는 거야. 1, 2국을 1번에서 다 먹었으니까
그 다음은 3번, 4번을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여기를 2국으로 해놓으면, 2국 점유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되셨나요? 근데 2국 점유한 게 아니잖아. 이해됐죠? 아, 여기 3국으로 해놨네. 만약에 그 첫 번째를 2국으로 해놓으면 두 번째는 3번이고 4번 국이 된다고요. 이해되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그냥 1번 국으로 하겠다고, 1국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 여기 보면은 1번 국, 2번 국, 3번 국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1국밖에 없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자, 엔드 누르시고, 세팅할 거 없어요. 뭐 초기화 수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데이터 주고받는 거예요. 비트 데이터, 워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엔드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X1000, F7, X1000 시노드롬, 입력, 그러니까 X1000이면 국 1에 Y1000 신호를 주면은 YX1000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국 1에 Y10, 100,000 자동 변수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1번 국에서 1국에서 Y1000에다가 신호를 줘버리면 여기 신호가 뜬다고요. 1번 국에서 Y1000을 ON을 시키면 여기 X1000 신호가 뜬다고요. 반대라고, 입출력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중간은 다 건너뛰고,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로컬국을 할 때는 맨 끝에 신호 두 개를 안 써요.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이따가 이 레프까지 안 쓸 건데, 리모트 레지스터, 마스터 국. 여기 보면은, 이런 경우. 이렇게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국 짜리에요. 그래서 1국, 2국, 3국, 4국까지 다 먹은 건데, 맨 끝에 2비트를 못 씁니다. 비트를, 데이터를. 그냥 얘네들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뭐 시스템 안에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비트를 못 쓰기 때문에, 그건 주의를 해야 돼요. XY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X2ref,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32점이니까 2ref라고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ref까지 못 쓴다고요. ABCD EF니까 ABCD D까지만 밖에 못 쓴다고요. 이거는 국 1번에서 1번 국에서 Y에 101D를 ON을 시키면 X 여기가 신호가 뜹니다. 제가 오늘 시키는 게 아니라 1번 국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친구죠. 1번 국에서 Y에 Y101D를 오늘 시키면 이쪽 로컬 그 마스터 국에 X101D가 ON이 된다고. 이해되셨나요? 하고 여기다가는 리모트 국 1에 X1000ON 이게 자동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다 F7번 Y101100000 이라고 쓰겠습니다. 중간은 다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1D라고 하겠습니다. 1D ON 이것도 YD. 요거는 이제 한 대짜리인 경우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거는 1국짜리인 거고, 만약에 2국까지 있다. 2국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써야 되죠? 네? X2000이면 X2000. 네, 아니. X2000은 아니지. 우리가 16점씩, 아니, 32점씩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국에서 Y에 1020를 온시키면은, Y에 1020, 온시키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Y, 국 2번에 Y1020가 온이 되면, 20가 온이 시키면 요게 떠요.
2번 국에서 Y1020 온시킴 이게 뜬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ED. 이거는 국 2번에 Y102D 신호가 온이 된 거예요. 이 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시키는 게 아니라, 마스터에서 오늘 시키는 게 아니라, 네. 3D. 3D. ED도 돼. 3D. 반대로, 여기다가 국 2번에 X1020를 내가 오늘 시키고 싶다. 그럴 땐 여기다 Y1020를 오늘 시키면 돼요. 국 2번에 X103D를 오늘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3D를 온 시키면은, 내가 여기서 이거를 강제 온오프를 시키면은 2번 국에 이렇게 되는 거지. 3번 국까지 하고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3국과의 신호 주고받기. 그럼 3국은 3D니까 4대로부터죠. 그래서 10, 40 하면은 이게 국 3번에 Y에 1040, Y1040가 오늘 여러분들이 시키면, 3국에서 온 시키면 이 신호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OF겠죠? OD겠죠? OD, 105D. 이거는 국 3번에 3번에 Y에 OD. 이 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3번 국에 Y105D가 온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3번 국번에, 국 3번에 X에 1040를 내가 오늘 시켜야겠다. 그러면 이거는 Y에 1040가 되는 거죠. 이것도 국 3번에 Y104D를 오늘, 4D를 오늘 시키겠다. 이거는 우리가 4D가 아니죠, 5D죠. 5D, 여기가 5. 105D. 그래서 마스터국이, 로컬국이 하나만 연결된 사람들은 요거만 짜면 되고요. 만약에 국번이 로컬국이 두 개다, 그럼 여기까지 짜면 되는 거고, 마스터국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짠 거는. 그리고 3국하고는 여기까지. 이해되셨냐? 이해되셨나요? 마스터국 쓰는 사람들? 세이브 A120218 마스터. 자, 로컬국 쓰는 사람들. 프레트 뉴. 네? 아니, 안 까도 돼. 지금은 로컬국은 지금 프로그램 안 쳤어. 네. 응. 그 켜놔. 켜놔요? 응. 짜서 집어넣어야지. 똑같이 아이오 읽어오는 건 다 읽어옵니다. 자, 로컬국 하는 거예요. 로컬국인 사람들은 각자 본인 것만 해도 되고, 남의 걸 읽어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각자 본인 것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국에서 일어나는 걸 1국에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마스터하고 로컬국끼리만. 그러니까 로컬 마스터하고 1국, 마스터하고 2국 이런 식으로만, 알았죠? 그러니까 1국하고 2국은 이따 그냥 프로그램 해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리모터에서 CC링크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드 하나가 있는데, 스타트 어드레스는 로컬입니다. 로컬 4제로고 타입은 마스터 스테이션이 아니라 로컬 스테이션으로 바꾸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국번이 1번이나 2번이나 3번인 사람들은 로컬 스테이션으로 바꾸시면 되고, 이거는 똑같아요. 여기는 다 X1000, Y1000, D1000, D2000, SB0, SWORD0. 똑같이 설정합니다. 똑같이. 나머지 설정할 게 없어요. 메모리 영역만 설정해주면 됩니다. AND. 그래서 여기다가 마스터 X10100000
그러니까 이 신호를 누르면은 마스터가 X, 그 Y, X1000을 오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F7번에 Y, 110, 100, 1000. 1국인 경우, 이거는 1번 국번, 국 1번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X101D. 101D on. 그러니까 이 신호를 내가 주면은 마스터에 101D가 on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Y101D. 그러니까 1번 국번인 사람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되고, 그리고 실제 여기에 X1000. 이렇게 하면은 Y, 그, 마스터 Y1000이 on 된 거예요. X1000 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X101D 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마스터에 Y101D 신호가 on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반대라고요. 이게 1번 프로그램이고요. 1번 국 프로그램. 2번 국인 사람은 그러니까 1번인 사람은 요거만 짜면 돼요. 2번 국번인 사람은 아까 그런 똑같아. 아까 그 앞에 파라미터는 다 똑같고요. 이제 주소만 바뀌면 돼요. 국 2번인 사람은 요거만 바꿔주면 돼요. 마스터에 1020가 온이 됐으면 X 마스터 X1020를 온을 시키려면은 여기서 Y1020을 온을 시키면은 X가 온이 됩니다. 그 마스터에 X1020이 온이 됩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마스터를. 마찬가지로 마스터에 103D죠. 3D가 온이 되게 하게끔 하고 싶으면 여기에 Y에 103D를 온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X1020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마스터에 Y1020이 온이 된 거고, X에 그러니까 국번이, 본인 국번이 2번인 사람은 요거 네 줄만 짜면 되는 거예요. 하고, 3D인 사람은, 3D는 마스터에 Y103D가 온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번이 2번인 사람은 요거만 짜서 프로그램 그 다운로드 시키면 돼요. 이해 되셨죠? 3번은 3번 자기의 로컬곡이 3번인 사람, 그런 사람은 마스터에 X에 1040를 오늘 시키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Y1040를 온 시키면 됩니다. 자기 영역만 컨트롤 하는 거야, 자기 영역만. 이 범위는 Y1000부터 잡았다손 치더라도 얘 국번이 3번 국번이기 때문에 얘가 점유하는 건 이쪽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OF가 되겠죠, OD가 되겠죠, OD. 마스터에 XOD를 ON을 시키고 싶다. 그럼 Y에 OD를 ON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4대로 이 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Y에 마스터에 40가 ON이 된 겁니다. OF, OD겠죠? OD 여기 썼네요? 맞죠? OD? OD. 이 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마스터에 Y에 10OD가 ON이 된 겁니다. 이건 이제 3번만. 3국은 이렇게 프로그램 짜서 각각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다 전원 끄고 킨 다음에 요 주황색으로 된 거를 강제로 온오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이 신호를 강제로 온 시키면은 마스터에 X1000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반대로. 그 젠을 파워도 올려야 돼요. 네? 네, 그 파워 올려야 돼요. 우리 4워드씩 점유를 합니다. 4워드. 데이터 메모리는 4워드씩 점유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스터에서요.
여기 디바이스 메모리, 버퍼 메모리 모니터 있죠? 네. 여기가 D2000이 라이트 영역이란 말이에요. D2000. 2000번에다가 여기에다가 엔터 치시고 1, 2, 3, 4 쓰시고 세트 하시면은 지금 값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저 2004번 이거 무시하시고 제 거는 다른 거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거에서 D2000에다가 마스터에서 D1, 2, 3, 4를 입력을 하면은 로컬에 1번 국번에서 D1000번을 가보시면 1, 2, 3, 4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제 거는 지금 ADD 아까 들어갔던 값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 건 1, 2, 3, 4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지금 마스터 프로그램인데 모니터링 F3 F3번 좀 눌러줘요. 여기에서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들어가가지고 D2000 영역이 라이트 영역이잖아요. D200 D2000 영역이 저기여서 여기다가 1234 값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1번 컴퓨터에 D1000번을 가보면은 이게 1번 컴퓨터거든요. 로컬 이거에 D1100번을 가보면 여기 1234가 들어와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그럼 이제 또 아직 못 믿겠으니까 그니까 리드 라이트가 반대입니다. 리드 라이트가 메모리가 리드 영역이 D1000번이고 라이트 영역이 D2000번이잖아요. 네. 리드 라이트가 반대. 요거 다시 아까 마스터입니다. 여기 마스터 쪽에 D2000에다가 이번에 431 넣을게요. 431 4321 넣고서 넣네. 4321 셋 그러면은 여기 D2000에다가 4321 값이 아이고 왜 이렇게 느리냐. 431 값 들어가 있잖아요. 접속 끊고 다시 로컬 PLC에 접속을 해가지고 가보면은 4321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반대로 여기 로컬에 이 로컬에 D2000번에다가 근데 이게 4점까지 4점까지 요 4점 단위 D1000부터 D1003번까지 4점 단위인 거고 요거를 D1100,000 D2000번에다가 여기다가 만약에 7777이라고 입력을 했으면 들어가 있나? 그러면은 어떻게 됐네. 이렇게 돼서 7777을 넣었으면 마스터에서 마스터는 리드 영역이 D1000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스터에 D1000번을 가보면은 D1000번을 가보면 이렇게 7777이 들어가 있다고요. 리드 라이트가 이거 반대라고. 읽는 건 1000이고 쓰는 거는 여기가 마스터잖아. 네. 여기 원래 메모리 잡기를 리드가 1000이었잖아. 라이트가 2000이고 네. 그러니까 라이트 여기가 2000에다 쓰면 네. 여기는 리드가 D1000이잖아. 네. 그러니까 2000에 쓴 값이 여기 1000에 들어온다고. 아, 리드 라이트가 반대로 된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레지스터 영역도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럼 비트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고 워드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